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죠. 뭘 보여줘? 레벨, 뭐의 레벨? 소비자의 만족도의 레벨을 보여주죠. 뭐에 따라서? 쇼핑하는 타입에 따라서. 이게 웬만한 영어로 합시다, 영어는. 각각의 영역에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차지하는데 뭘 차지해?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사는데 뭘 사는 거? 지역의 가게에서 사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만족되는, 만족하는 쇼핑 타입이죠. 네, 뭐 하면서? 분사구문. 사람들이 주면서, 뭘 주면서? 긍정적 의견을 주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 의견이 차지하는데 대략 얼마를 차지해? 63.8%를 차지하는 거죠. 퍼센티지인데 사람들 퍼센티지,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가장 높았죠. 노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죠. 누가? 친구나? 가족과. 근데 그게 차지하는데 얼마를 차지해? 대략? 78%를 차지하는 거죠. 자, 4번이 답이니까 4번 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보면, 뭐 중에? 인터넷 쇼핑 사용대 중에 퍼센티지, 사람들 퍼센티지 뭐 하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퍼센티지가 더 높았는데, 뭐보다? 퍼센티지보다, 뭐의 퍼센티지보다? 사람들의 퍼센티지, 어떤 사람들?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았다.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 유저를 보면, 인터넷 쇼핑 유저인데, 긍정적인 게 이거고, 중립적인 게 이거고, 부정적인 게 이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긍정, 부정, 중립 이런 식이네. 이제. 네. 그러면, 더 높았다가 아니라, 더 낮았다지. 그쵸? 롤가 나야 되겠지. 네, 다시 해볼게요. 인터넷 쇼핑 사용자 중에, 중립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았죠. 뭐보다? 사람들 퍼센티지보다. 어떤 사람들?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 퍼센티지보다. 네, 마지막.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사이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차지했는데 가장 낮은 퍼센티를 차지했던 거죠.